사진을 걸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유지가 있었다든지 이념이 있었다든지 이걸 물리줬는데 내가 이런 이념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고 노력하는 중이라면 사진 걸면 됩니다. 영정을 걸면 이거는 법당을 모시는 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유지하고 맞으면 여기에서 힘을 내한테 계속 준다라는 거죠. 요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영정을 이래 거는데 영정이 걸 때 우리가 이념이 없고 뭔가를 지금 부모님이 우리한테 메시지 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데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진이 걸린 게 맞는데 거기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잘 안 풀릴 때는 사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 이념이 맞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냥 뭐 부모님이니까 뭐 가끔 보려고 뛰십시오. 이거는 조상을 묶어놓는 게 돼가지고 우리 환경이 안 좋습니다. 살아나가는 환경이 안 좋고 조상을 이렇게 갖고 묶어놓는 자체도 안 좋고 이렇게 이 조상이라는 게 이 영혼이 되면 육신을 분리해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마음 에너지도 없고 육신도 없기 때문에 극단순해져가지고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고 아주 이 단순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피해도 되고 영혼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많이 하게 되고 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나 가족한테 의지하려고 이렇게 붙어 다니고 자꾸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무당을 시켜갖고 그런 원력으로 좀 띠내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하게끔 놔두는 건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의 이제 동상을 모시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념이 아주 크고 그 이념을 따르기 위해 갖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는 그런 걸 해놔도 됩니다. 어지간한 이념 갖고는 동상을 만드는 거는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작품도 작품이 이제 나아져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놓을 것인가 작품이는 그 저 구조물을 놓을 것인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저쪽에 법당을 이래 모시더라도 법당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리 놓을 것인가 여기에다가 진짜 이거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성을 해가 놓을 것인가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정을 사진을 붙일 때 하고 이런 걸 진짜로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형상물을 올려놓을 때 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알고 해야 되죠. 잘못해버리면 그 조형물 때문에 너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진을 이념이 없고 그렇게 뭐 큰 뜻이 없다면 싹 걷어내리십시오.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지금 돼가 있는 거는 아깝다든지 뭔가가 이래 내가 잣대의 계산법이 들어가는 거지 우유부단하다는 거는 사람이 내가 크려면 진짜로 내가 지적이 되려면 아깝다라는 계산 그런 잣대는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해야 되죠. 그래야 그만한 힘을 갖게 돼가 있어요.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도 비싸게 줬는데 걸어놔도 됩니다. 그 생각으로 더 크게 두드리 맞을 때가 돼가는 겁니다. 네, 이걸 저걸 좀 내리는 게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내릴 때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할 때 이게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저게 비싸게 준 건데 이러고 다시 달아놓으면 좀 있으면 니 날라갑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쳐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다든지 이제 뇌를 치러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 우리는 에고 없이 들어오는 법은 절대 없어요. 이 지상에는. 그런 생각을 일으켜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 이제 고를 때는 우리가 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감. 감이 들어올 때는 그걸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감이 들어올 때는 계산을 하지 말고 이것을 정리하는 게 큰 손실을 막는다. 요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걸어놨을 때 깨치지. 요래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 시간을 걸어놨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이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또 글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깊이를 노력을 해서 깨치지. 그러면 이게 안 없애도 되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깨치보면 어떻게 되느냐. 깨치고 나면 이것이 소용이 없어져요. 이 원리가. 우리가 아주 석가모님 부처님을 염원을 할 때는 네가 아주 그 약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처를 깨치고 나면 부처를 놓게 되지 부처를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 속에서 이 글을 깨치고 나면 이 글을 아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글보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글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깨치지 못하고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처리해야 되고 깨치고 나서 이 글이 이제 필요 없을 때도 내려야 되고 요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됐는데도 이걸 내가 가져놓을 만한 그게 안 되면 가감하게 없애는 겁니다. 없애면 다른 환경이 내한테 맞는 게 또 와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가 깨달은 만큼 처리하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도 되겠다라고 하면 쓰레기통에 버리도 되고 이건 네 기운이 그만큼 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만히 있어 저거는 절에다가 갖다 놔야 안 되나? 이러면 네가 절에다가 밖에 못 갖다 놓을 그런 환경이죠. 네 큰 기운이 그리고 이제 뭐 성모 마리아상을 요래 해놨다. 이건 아무 때나 놓으면 안 되는데 없애기는 없애야 된다까지는 깨달았는데 어떻게 없애야 될 거래? 여기에 기운이 약하면 그러면 성당에다가 저기에다 놔두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러면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다. 요래 하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겁내지 말고 네가 없애야 되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없애세요. 절대로 이 조상들이고 신들이 너희들을 이 혼내지 않을 테니까 이 기운은 다 털어놨습니다. 이 기운을 안 털어놨으면 이 법문 안 합니다. 요렇게 해갖고 문제가 생겼다 내한테 오십시오.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요거는 우리 국민한테 이런 원력을 주는 겁니다. 이걸 깨우쳐주고 힘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나는 이걸 내리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가감 없이 하십시오. 하면 절대 어떤 일이 안 생기고 좋은 일이 돌아옵니다. 이해됩니까?